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1.2%까지 터치하면서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되면서 어느 정도 테이퍼링에 대한 그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뉴욕 증시가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국내 주식은 일단은 증시에서 그 지수 선물의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약간은 좀 조정을 가락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FOMC 의사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점도표가 일단 나온 것인데 이것으로 봤을 때 이전에 보다 일단 한 1년 정도 이상 더 일찍 그리고 더 많은 폭으로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조기 금리 인상이 바로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한국은행 역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현실화가 앞으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현재 굉장히 유가가 많이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눌림목을 잡고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시적인 눌림목이지 절대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 OPEC회의에서의 이 긴장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다시금 유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단 우리가 두바이에서 두바이유를 수입을 해가지고는 이런 형상이지만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올 3월에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ICE에 상장을 했었던 무르반 원유가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올 경우 다른 중동산 원유, 즉 두바이유 이외에도 다른 중동산 원유가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의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이 특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번 FOMC 의사록에서 스탠딩 레퍼 금리, 즉 상시 레퍼 금리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언급할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테이퍼링의 완급 조절이 상당히 예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금리 조절하고 국채 발행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대응 속도 조절 방법을 아마 연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는 지금 현재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일단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면서 버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지속이 계속 상승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코스피는 일단 지리한 박스권, 그다음에 코스닥은 약상세를 유지하면서 아주 약간씩이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